의외로 네. 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아, 네.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한 21년째 다니고 있는 리서치 회사, 엠브레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21년째 다니고 있는 굉장히 성실한 직장인 윤덕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21년 동안 트렌드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원래는 실무를 했죠. 그러니까 리서치 실무를 했고 마케팅 리서치를 한 2008년까지 하고 2009년부터 이제 그 마케팅 리서치하고 마켓 리서치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근데 시장의 소비자들에 관련된 조사를 직접 해서 그걸 가지고 언론에 이제 퍼블리싱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렇게 하게 됐죠. 그럼 이제 2021년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2021년에 그 트렌드를 좀 리뷰해 본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2021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2020년과 2021년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의외로 주변에 가까운 분들 보면 202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달력에 2020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상적으로는 2020년과 2021년이 엄밀하게 구분 안될 정도로 그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유사한 패턴이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시작 시점이 2020년이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굉장히 고정화된 형태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트렌드의 책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뭐타 출판사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트렌드를 발표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매년 그렇게 트렌드가 변하나라는 좀 독자 입장에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매년 트렌드를 이제 어휘를 뽑아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만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그건 뭐, 사실, 그거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약간 대변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보통 이제 트렌드.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 나온 책이 가장 그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그쵸.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이 없던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게 독특한 게, 매년 무슨 전기간이냉물처럼 트렌드 그쵸. 책들이 나오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때 그쵸. 쏟아집니다. 맞죠. 혹시 해외에도 이런 트렌드 책들이 매년 이 시즌에 쏟아지는지 알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네. 아,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일종의. 미국에서 트렌드 책들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트렌드 책은 3에서 한 5년짜리를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냐 분석한 책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매년 나오는 책들은 주로 전문 잡지나 그쵸, 이렇게 그쵸. 간단하게 언급을 하지, 단행본으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한국이 굉장히 유일한 시장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매년 쏟아지는 걸까요? 트렌드라고 하는 개념은 유사한 개념들 몇 가지가 있어요. 1, 2년짜리 그 유행하는 현상들을 패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2, 3년짜리는 패션, 3에서 5년짜리를 트렌드,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짜리를 메가 트렌드, 10년 이상의 컬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개념으로 봐도 사실은 트렌드라는 개념을 매년 낸다는 거는 약간 모순된 그쵸, 너무 짧죠, 주기가? 성격인데, 그거의 이면은 뭐냐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불확실성을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 책이 쏟아졌던 역사적인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트렌드 책이 매년 쏟아졌던 게 얼마 안 돼요.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있었죠. 2009년, 10년도 말부터 이렇게 트렌드 책이 전기간행물 돼서. 김나도 교수님이 썼던 그 책도 2009년도 판이 첫 책입니다. 그전에는 언론사에 이렇게 트렌드 10개로 발표하는 정도로 끝냈다가 단행본이 2009년 트렌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트렌드 책이 하나의 시장처럼 형성이 쫙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조금 있다가 2020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보통 트렌드 책이 한 10종 내외였거든요. 작년에 30종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중적으로 이 트렌드 정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커지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게 좀 알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거군요. 커지는 거고, 이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빨리 뭔가를 알고 싶어자 하는 욕구가 크니까 트렌드 정보에 대한 출판 시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만약 알게 된다면은 어떤 점들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트렌드 정보는 내가 왜 필요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트렌드를 안다고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뭐 출판사에게는 좀 죄송한 일인데 네. 뭐가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트렌드 책은 현재나 약간의 과거 정보를 분석해 갖고 이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죠. 경향성을 좀 네. 그렇게 간다는 담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네. 2019년에 나왔던 2026을 전망하는 모든 트렌드 책에 네. 코로나를 전망하는 건 아무 책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블랙스완 같은 현상이 네. 나와버리면은 전망은 다 무의미해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 책이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하는 거는 네. 저희는 사실 소비자 태도만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쫓아서 이게 어떻게 됐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전부 다 이제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네. 소비자들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인데 네. 50%로 낮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년도에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30%였으면 50% 됐으면 높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다음에 70%였다가 50% 됐죠. 그럼 낮아지겠네. 네, 이렇게 그쵸. 해석하는 거죠. 네. 이런 경향성 가지고 소비자 태도를 근거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2021년과 2022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네.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면 뭐가 좋으냐 네. 그런 질문에는 사실 저희들 책 같은 경우에는 네. 대중 소비자들의 큰 태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코로나 1년차, 2년차를 살아왔기 때문에 3년차에는 어떻게 살겠구나 네. 이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다,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상, 여가 문화, 일과 생산, 한국 사회 이 네 가지로 이제 큰 틀을 잡아서 분류를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그 사실 이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네네. 워크, 네. 라이프, 그다음에 컬처 네네. 이렇게 됐고 네.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을 담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네. 맥락 이렇게 담고 있는데 네. 트렌드 이 전문가들이나 트렌드 연구자들이 매년 연말쯤 되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 네. 내년 트렌드는 뭐야?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질문하면 왜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트렌드 정보라는 거는 네. 정보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트렌드가 궁금할 거고 네, 그렇죠. 백화점에 다니는 사람들은 백화점이 내년에 어떤 트렌드 안에 뭔가 해야 되나 궁금할 네. 거고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의류나 옷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게 방향성을 특정하지 않으면 트렌드는 안 보입니다. 트렌드는 아주 흥미로운 게 내가 궁금해하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막연하게 질문하면 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방향성을 딱 제시한 거예요. 워크, 여기 생산활동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투자,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투자도 하고 일도 하니까 네. 이쪽의 방향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대중소비자 태도를 분석해서 네. 아, 내년에도 이렇게 가겠구나. 네. 그 다음에 데일리 라이프, 라이프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나 인간 관계를 분석하거든요. 네. 내년에도 어떻게 가겠구나. 네.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의 역할을 합니다. 해주는 거죠. 그런 설정이라는 게. 아, 그러면 이제 이사님은 그러면 이제 일상, 여가 문화, 일과 생 한국 사회라는 그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매년 보시는 건가요? 네, 매년 그 방향성을 조사하고 있죠. 아, 그럼 이제 이게 과거부터 쭉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경향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높겠네요, 그럼. 정확성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경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론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2022년을 트렌드를 보신다고 하면은,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로 저희가 밀고 있는 키워드가, 네. 욜로의 종말. 네, 욜로가 옛날 한참 엄청 유행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만족의 지연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키워드인데 네, 네.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네, 네. 욜로의 종말하고 만족의 지연은 같이 가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인데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일상적 통제감 확장이라고 네, 네. 네. 개인이 그 주변 상황을 좀 더 자기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네.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과거에 정말 뭐 탕징잼 해가지고 네. 욜로 열풍이 진짜 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막 완전 사그라들고 지금 막 너도 나도 뭐 재테크하고 돈 모으고 이런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욜로가 어째 종말하고 갑자기 이렇게 또 시대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네. 글로벌하게는 유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되게 유행했던 전염병이 하나 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메르스라고. 아, 예, 예. 그때 아주 그냥 방역을 완벽하게 실패를 해가지고 뼈저린 뭐 반성문도 쓰고 그랬죠. 네. 그 반성문이 이제 그 메르스 백서라고 해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300페이지 조금 넘는데 네. 무슨 소설까지 써놨어요. 재밌어요. 네. 네. 2015년 4월 며칠 네. 뭐가지고 중동에 있던 한 사람이 입국했다. 네. 네. 추리소설까지 써놨는데 재밌습니다. 네, 네. 그 방역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반성문 때문에 네. 2020년도 방역을 성공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잘 기억해 보실 만한 내용들은 2015년에 그 팬데믹은 아닌데 한국 사회에 크게 이제 충격을 줬던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트렌드가 사람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될 거다. 네네. 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그 현상이 2020년하고 똑같아요. 네, 공교롭게. 네네. 그 자세히 보시면 2015년, 16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네.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거예요. 맞아요. 집밥 백선생. 네.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 파먹고. 아, 그게 그렇게 트렌드가 그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그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2015년, 16년도에 유행했던 게 집에 인테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했어요. 네. 어쨌든 그때 네. 생각해 보시면 유행도 그 현상에 따라가는데 네. 그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언제 조정이 되냐면 2015년 말 12월 네. 23일 날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온 지 6개월이 딱 되면 네. 종료 선언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하기 시작하고 네.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욜로의 대열풍이 불죠. 욜로라는 거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You only live once라고 네. 인생 한번 사는데 뭐. 네. 근데 그게 유행했던 거 앞에 사람들의 그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썼던 효과 그게 있어요. 라떼 효과라고. 네. 4,000원씩을 매일 커피 쓰는데 그 낭비하지 말고 네. 그거를 매일 모아서 한 20년 모으면 네. 은퇴할 때쯤 돼서는 주머니에 몇 억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억 안 돼요. 네. 그건 진짜 정말 잘해야지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라떼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때 없었죠. 왜냐하면 네. 4,000원씩 4,000원짜리가 주는 라떼 한 잔에 주는 행복감에 더 집중할 때였어요. 네.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욜로의 열풍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라떼 한 잔에 주는 행복감, 네. 현재 만족감이란 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둘러 막 튀어나가고 그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가요. 네. 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유행했었는데 똑같은 문항을 네. 2021년도에 측정을 해봤어요. 4년 더. 네네네. 그랬더니 그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네. 지금 현재 감정적 만족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네. 한 20% 정도 팍 폭락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만족의 지연인 네.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지금 당장의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죠. 그건 다시 말하면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축적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욜로의 종말에 대한 네.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당장에 주어진 소비를 뭔가 늘리고 네. 내가 가진 어떤 그 사회적 자원, 네. 이게 돈이든 시간이든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네. 지금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서 뭔가 갑작스럽게 쓰고 네. 이렇게 하진 않죠.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 같은 게 있을 거다. 네. 그런 거 사실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일부 소비가 풍선 효과처럼 늘어날 수 네. 있는데 그게 예전에 2016년, 17년에 욜로의 대열풍처럼 네네. 막 쓰고 탕진잼 네네. 그거가 별로 없던 거죠. 그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일단 투자 같은 경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곧 금리가 1%대고 네. 더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제 또 뭐 페드도 연방 그 금리 지급위원회에서도 뭐 이렇게 테이퍼링 해서 돈줄을 쨘다는데 네.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더 이렇게 네. 금리도 올릴 거 아니냐 그럼 투자 뭐 없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런 식의 투자는 줄겠죠. 근데 이 태도가 굉장히 견고해요. 2020년과 2021년 동안 이 높은 투자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네.
투자 대상을 찾을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했다가 그게 좀 막히거나 네. 주식에 했는데 그게 또 막히거나 네. 금리가 오르죠? 예금 금리가 없으면 거기 일부 투자할 거고 네. 또 하나는 특히 2030 세대한테는 자기 자신도 투자 대상이에요. 자기 개발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자기 스펙을 높이거나 이런 데 투자할 거거나 네. 그래서 이 돈을 아끼는 행동들이 뭐랑 연결되냐면 짠테크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짠테크라는 게 단순히 뭐 쿠폰 모으고 마일리지 네. 모으고 그런 식의 패턴도 다 포함되지만 네.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게 재택근무잖아요. 네, 그렇죠. 재택근무하면 회사에서 보는 시선들 바깥에 있으니까 네. 로그인을 하는 뭐 로봇도 뭐 네.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네. 일상을 자기가 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하는 시간 타이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5060 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게 그게 뭐 휴대폰으로 하는 타이머라고 하는 게 뭐 기상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일하는 시간, 네. 공부해야 될 시간, 네. 내가 앱을 하루에 동안 얼마나 봤냐는 시간, 네.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쫙 깔아가지고 네. 그거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관리해서 자기 생활을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그걸 네. 축적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2030 세대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미래를 네.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적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연료라는 이제 트렌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가 계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바뀌는 건가요? 욜로, 그러니까 반대로 욜로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었냐? 네. 그때 말씀드렸죠. 글로벌 팬데믹이 아니었다고. 네. 찾아보시면은 세계에서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2위예요. 메르스 때문에. 네. 방역 실패인데 그때 글로벌하게는 조용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 네. 그러니까 그 메르스가 종료 선언이 난 다음에 네. 2015년 12월 달 종료 선언 나온 다음에 네. 해외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가면 안전하니까 네. 그때 사람들이 해외로 엄청 쏟아졌어요. 기록을 보면 관광공사 이쪽에도 2016년,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2021년도 보면은 네.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질 때쯤 돼가지고 네. 이제 뭐 그 네. 방역이 통제권에 들어왔을 때 델타 변이가 확 확산됐죠. 네. 델타 변이가 이제 2차, 3차 접종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일상으로 회복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오미크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죠. 변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한국이 그나마 낫지. 네. 글로벌한 데서는 몇만 명씩 나오는 상황인데 네. 안심을 하고 욜로니까 네.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일상적 불확실성을 계속 통제 막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전한 곳을 위해서 뭔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집밖에 없어요. 집이나 안전이 확보된 공간. 그 안에서의 동선이나 그 안에서의 자신의 욕망들을 좀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네. 아, 그럼 그런 트렌드에 이어져서 저도 이제 경제신문을 매일 읽고 있는데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뭐 보복소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일부 언론들의 이야기들은 트렌드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언론들의 희망이죠. 언론들의 희망인가요? 네. 기업들의 희망. 기업 언론들은 기업의 희망을 받아서 아, 그쵸, 그쵸. 광고주니까 네. 거기 네. 받아서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언론들의 희망은 기업의 희망을 받아서 소개하는 아. 거죠.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까지 많이 늘진 않을 네. 거예요. 아.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